굉장히 우리 미래 목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특강이요. 오늘 특강해 주실 그 교수님과 그리고 제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요, 다시 연결 3.0, 메타버스 시대의 기독교, 그리고 영상 매체 이해라는 제목으로 백성예술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규호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백성예술대학교에서 영상학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영상문화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이규호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백성예술대학교 이기혁 교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제가 메타버스 시대에 기독교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떤 방향성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할 영상 매체에 대한 그런 이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제 영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영상학자로서 현재 코로나 상황과 또 우리 기독교 또는 목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세상 이야기를 좀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크게 큰 주제로 드릴 텐데요. 먼저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왜 어떤가?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상황이죠. 네, 비대면, 안일비자를 쓴 비대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대면을 꼭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비대면이라는 것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단순히 물리적 거리와 비접촉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디지털이라는 환경이 우리를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 두 장이 있는데요. 위에 이미지와 아래 이미지가 있습니다. 위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나 또는 목회자분들 또는 많은 학생들이 현재도 지금 줌으로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한데 이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밑에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탁 앞에 마주 앉아서 물리적으로는 마주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카톡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문자로 대화하는 이런 환경이 현재 가정에서나 또는 식당에서 카페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거를 더 대면적인 환경이라고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상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제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 안일 비자를 쓰다 보니까 이게 부정이 되는데요. 이거를 긍정의 사고체계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느냐? 바로 디지털 대면이라는 환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디지털 통한 원격 현전, 원격을 통해서 현재 서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네,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대면이다라는 디지텍트라는 단어로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어떻게 왔을까요? 실제로 지금의 이런 디지털 대면의 환경은 200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까지 디지털이 확장되진 않았죠. 물론 인터넷이 2000년대 초반에 1990년대부터 등장을 해서 2000년대 초반에 확산이 됐지만 실제로 지금과 같은 이런 디지털 대면이 가능하게 된 것은 2007년 1월 9일부터입니다. 바로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스마트폰이 첫 등장을 한 날입니다. 아이폰이라는 모델이 애플에서 자그마한 휴대폰이 등장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IT 기술이 발달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바뀝니다. 더 이상 업무를 머물러서 볼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이동을 하면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업무를 아무 때나 볼수 있는 이런 환경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는 보는 책, 보고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 라디오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라디오가 되고요. TV를 읽는 TV가 됩니다.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읽습니다. 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철이나 이동 환경에서 영상을 바라보니 어떤 환경이 되냐면 소리를 다 뮤트를 해야 돼요. 뮤트를 하다 보니까 영상의 화면에 전부 텍스트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제 위기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이게 종교뿐만이 아니죠. 모든 교육 환경, 모든 문화 예술, 관광,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위기가 와서 들이닥쳤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부정당한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됐죠. 네. 이 위기 상황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주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주 적응에 적합한 그런 신체 구조와 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대면 환경이,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이라고 했던 그런 대면 환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왜 이런 환경이 형성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는 서로 소통하고 무언가의 얘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 모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 봐야만 했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어느 한 곳에 모여야 했고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 약속 장소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느 한 곳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 인간은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2007년에 등장을 하고 10년이 지난 2017년 이후에 완벽하게 인간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수 없는 모든 환경이 갖춰졌고요. 재밌는 것은 코로나가 발병된 지 이제 2년이 됐고 3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문화 환경의 방식이 단 수개월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인간은 적응을 하게 됐죠.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3개월이면 모든 환경에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코로나 환경에 바로 2년이 지났습니다. 20개월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24개월이 넘으면서 완벽하게 이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됐죠. 자, 과거가 다시 올까요? 과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203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0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기독교연합신문에서 조사한 한 데이터를 보시면 온라인 예배의 장기화로 대면 예배의 소중함이 줄었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저런 설문조사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말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네,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반드시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는 비율이 40%가 넘었는데, 7월 달에 그 답변이 27%로 하락합니다. 반면에,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다라는 비율이 3월 달에, 그러니까 코로나 발병한 직후죠. 3월 달에 54%였다가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라는 비율이 60%가 넘어갑니다. 7월에. 3, 4개월 만에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대학도 한 학기, 두 학기 만에, 1년 만에 환경이 바뀝니다. 모든 학생들이 대면 수업 하고 싶어요, 학교 오고 싶어요 했지만 막상 설문조사를 해보면 싫답니다. 아, 진짜 대면 너무 싫다. 네, 학생들 에브리타임이라고 요즘 애타 많이 쓰죠. 학부 학생들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 바로 대면 너무 싫다라고 뜹니다. 친구 사귀는 거고 뭐고 그냥 나가기 싫고, 한번 나갔더니 뭐 질문, 교수님들이 막 질문 폭탄에다가 막 집중도 잘안 되고, 네. 동영상 강의 들으면 돌려볼 수 있고 한데 강의실 나오면 그렇지도 못하고, 네, 뭐 이렇다는 거죠.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모든 학생, 학부와 대학원 학생 약 3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면 비대면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42%입니다. 전면 대면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환경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어느 환경이냐? 2040년의 환경이 됐었습니다.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네. 2019년 코로나가 발병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면 안 되고요. 돌아갈 수도 없고요. 언제로 돌아가야 하느냐? 203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래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영화 제목처럼 Back to the Future입니다. 자, 이 상황, 이쯤 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온라인은 더 이상 보조나 비주류가 아닌 환경이 됐습니다. 온라인, 이 디지털 대면이라는 것은 이제는 가상의 접촉이고요. 재현의 접촉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접촉했던 것을 가상에서 재현되는 것이지 비접촉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대면 시대에 만남은 무엇이고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소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 근본적 개념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를 빨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교회, 많은 학교, 많은 부분들 상업적이든 많은 곳에서 준비들을 많이 해서 그나마 이제는 많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 또는 준비됐지만 한 마음 한켠에서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왜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왜 안 되는지, 왜 우리가 미래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포노 사피엔스, 게임 인류, 메타버스, 그 다음에 얼스 2입니다. 다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겠죠, 단어들을. 다 생전 처음 듣는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그동안에. 네, 뭐 정확한 개념 뭔지 모르는데 막 사방에서 메타버스 합니다.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러죠. 많은 교회들도 메타버스 환경에 적응하고자 뭐 여기저기서 많이 시도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는요, 특정 기술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방법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접근이 쉽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뭔가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막 언론에서 떠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 없습니다. 기존에 이미 나와 있던 기술들의 조합일 뿐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한번 이 제가 드린 질문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포너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세대의 가장 기본적 개념인데요. 이 포너 사피엔스, 이들은 그냥 폰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합친 이제 신종 합성어죠. 이 포너 사피엔스는요, 우리의 이 인체에 있는 장기가 5장6부가 아니라 5장7부입니다. 이들에게 스마트폰은요, 새로운 장기입니다. 하나의 장기예요. 그냥 장치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는 뜻이죠. 자,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내려놔라, 꺼라 라고 하는 것은 죽으란 얘기와 똑같습니다. 장기 떼내란 얘기거든요. 이런 세대들에게 스마트폰 내려놔라. 네, 유튜브 없어진다고 하면 아마 3차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대 간 전쟁 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아이들의 머리가 나빠지고 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여러분들 예전에 전화번호 열 몇 개씩, 20개씩 다 기억하고 다녔죠. 근데 요즘 전화번호 기억 못 하시죠? 네,
우리 스스로 한탄합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어. 머리가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이걸 팝콘 브레인 또는 디지털 치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팝콘 브레인은 뭐냐면 빠르고 강한 정보에만 반응을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그 뇌 반응에 대한 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디지털 치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 그래서 디지털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된다라고 느끼는 그런 거를 디지털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디지털 치매가 아니고요. 지금은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우지 않아도 될 정보는 우리 뇌가 알아서 외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노하우란 말 자체가 잘못됐다. 노웨어가 돼야 된다. 자, 검색이라는, 검색해서 얻은 정보, 그럼 내 정보이냐 아니냐. 남이 올려놓은 정보를 찾아서 보는 것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사실 그것 또한 나의 지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외운 걸 우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노웨어가 중요하다. 이게 포노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들의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아이들에게 왼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스마트폰, 휴대폰 다 빼놓고 공부해라.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공부시키는 게 맞을까요? 두 번째로 게임 인류입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은 유희의 동물로 또 만들어주셨어요. 유희라는 것은 결국에 게임과 동의어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게임이라는 것은 해외에서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라는 단어로 동의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 게임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바로 이 게임이라는 것을 인터랙티브 미디어, 즉 상호작용적 미디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 지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 인텔리전스인데, 실제로 이런 상호작용적인 게임, 우리는 MMORPG라고 하는데요. 그 매시브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그 아주 무작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각각의 역할을 갖는 게임을 합니다. 롤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역할이 거기서 주어집니다. 즉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한 팀을 먹고서 전략을 짜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애착관계를 가져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게임 대회를 한번 열었었어요. 그 체육 대회를 못 하니까 우리 게임 대회를 하자. 그래서 e스포츠 대회를 열어서 저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선전을 거쳐서 많은 팀들이 이제 그 토너먼트를 거쳐서 최종 두 팀이 올라와서 그 홀에서 대면으로 앉아서 이제 두 팀만 대면 상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자, 거기 재밌는 것은 그 중에 우승 팀이 다섯 명이 5인 1팀인데 이 다섯 명이요. 이 오프라인 결승전 게임대에서 처음 얼굴을 본 사이입니다. 서로 과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소통을 잘하면서 서로 전략을 너무나 잘 짜서 우승까지 합니다. 이 게임 지능, 실제로 게임을 전혀 하지 않은 집단보다 게임을 하는 집단의 평균적 지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게임 지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 이 게임에 빠져 있는데, 물론 게임 중독은 좋지 않습니다만, 게임을 무작정 반대할 것이냐, 인간은 유희의 동물로서 늘 아주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어떤 형식으로든 게임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우리가 말려야 하느냐. 자,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게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롤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그 가상 영역에서 서로 간의 탐험과 그 탐험 과정에서 서로가 가상에서 소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성취를 이루기 때문이죠. 즉 유희를 느끼는 거예요. 재미를 느끼고 그게 게임을 통해서 서로 역할을 갖고 팀을 이루고 소통하고 그래서 성취를 갖는 거예요. 현실에서 채우지 못한 욕구를 가상에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게임이 그 확산이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메타버스에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메타버스는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아바타를 통한. 이제는 부캐의 삶이죠. 본캐의 삶이 아닙니다. 본 캐릭터가 아니라 이제는 부캐릭터, 두 번째 캐릭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 교육 환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그 성경을 접목한 게임이 등장을 하는데요. I am Jesus Christ라는 온라인 게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요. 예수님이 온갖 마귀와 싸워서 이깁니다. 아, 뭐 성경적으로 또는 그 종교학적으로 이 게임에 대한 뭐 이단 문제가 물론 불거지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게임을 하다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게임들이 이미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게임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을 시키고 있다.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지금은 스토리를 만들어간 스토리 빌딩이었는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는 스토리 리빙입니다. 그 스토리 안에서 살아가는 세대. 영화인지 게임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스토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이 게이미피케이션인데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라는 또 여기 메타버스에서 느끼는 그런 환경 때문에 확산이 되고 있다. 근데 이 확산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재 개그 거의 아재 개그가 됐죠. 메타버스 그 버스 어디서 타요? 이거 거의 아재 개그가 됐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뭐 가장 그 큰 플랫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왜 미국에서 나온 로블록스와 국내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플랫폼입니다. 뭐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을 넘어선 새로운 세상, 뭐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부캐로 살아가는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페토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접속을 하고 있느냐? 2억 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이돌도 여기서 팬사인회를 진행을 했고 콘서트를 진행을 했고 뮤직비디오를 메타버스에서 가상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합니다. 제페토 또는 뭐 이프렌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화면의 여러 가지 구성입니다. 자, 여기서 서로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식당에서 서로 가상의 캐릭터가 만나서 놀고 있고요. 음식을 먹고 있고요. 가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고요. 데이트를 하고 놀이기구를 타고 놉니다. 연인이 저기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용 드라마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건 현실의 뉴스를 메타버스 가상 환경에서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명품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모 기업의 신입사원 수련회를 메타버스에서 하고 있고 많은 대학의 입학식과 졸업식을 메타버스에서 현재 벌이고 있죠. 자, 이 메타버스 뭐 너무 깊은 얘기까지는 뭐 제가 설명드리기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가볍게만 설명드릴게요. 메타버스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증강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로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SNS죠. 그리고 거울 세계, 미러 월드인데요. 이거 흔히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 뭐, 배달의 민족이니 이런 배달 앱도 다 거울 세계입니다. 가상으로 들어가서 내가 활동하고 경제활동을 해서 얻어진 그 물건을 현실로 받아보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은 그냥 옛날에 전화해서 짜장면 배달시킨 거 뭐가 달라요? 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물리적인 라인을 통해서 움직였던 활동인데 이거는 가상의 음식의 그 앱에 가상으로 음식들이 다 이미지만 있습니다. 그걸 내가 띡띡띡 골라서 딱 주문했더니 쥐 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띵동하고 제 집 앞에 놓고 갑니다. 이게 이제 거울 세계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즉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 네 가지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를 이루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디지털 월드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SNS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환경에서 활동하는 체류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류 그 가상의 활동을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그대로 반영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메타버스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아닌 거예요.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이 조합이 돼서 그 이미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다. 다만 보여드린 그런 플랫폼들은 조금 더 한 단계 진보된 그야말로 부캐로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지금 메타버스에서는 무슨 일이구? 이거 여러분 요즘 아이들 말인데요. 무슨 일이구라는 말을 무슨 일이구라고 씁니다. 메타버스에서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 개장을 했고요. 세계 성균관 한글 101장이 여기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있었고요. CU 편의점이 한강공원점에 개점을 해서 실제로 삼각김밥이나 음료수 이런 걸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가상으로. 먹지도 못한 걸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찌, 랄프로렌 이런 유명 명품들을 여기서 구매를 합니다. 가상의 캐릭터가 가상의 명품을 입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은 학교들이 메타버스 캠퍼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이루는 필수 조건 8가지인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지구, 가상의 캐릭터, 게임 환경 이런 환경에서 가장 활동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나의 본캐의 내가 아니라 부캐라는 거죠. 근데 내가 없는 가상의 환경은 메타버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새로운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요. 몇 가지 건너뛰어서 제일 중요한 건 civilly와 safely. 바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가상 환경은 범죄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그냥 단방에 깨지고 있는데요. 시민의식, 문명인으로서 가져야 할 또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을 여기서 굉장히 자정능력을 갖고 잘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부정적인 가상 환경의 이미지가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명품을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 이런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야만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몰입감이 있어야 되고요. 커뮤니티. 나 혼자 움직이는 건 메타버스가 아니에요. 서로 커뮤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냥 놀기만 하는 것은 메타버스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덟 가지에서 제가 컨텐츠라는 걸 추가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메타버스의 기본 요소 여덟 가지에서 실제로 컨텐츠가 추가되면서 아홉 가지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 메타버스가 확장이 되는데 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이제 혼재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내에서 밀접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캐릭터끼리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고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로해주는 시대.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로 되살려내는 기술. 지금 사회가 일각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인간을 가상 캐릭터가 대체하고 그 가상을 보고 환호하는 인간의 모습이 과연 정상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디지털 외에는 서로 접촉할, 그러니까 디지털이 아닌 물리적 방법 외에는 서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 외에 가상을 통한 접촉의 방법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거였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바로 여기에 환호를 하고 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그들을 잘못했다고 과연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들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세상 이야기가 아닌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하는 영상학자로서의 교회 이야기입니다.